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태양, 수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친환경 에너지를 향한 에코 경영 쾌속 질주라고 하면서 지금 그 하나라는 그룹이 하나솔루션을 앞세워갖고 태양과 수소 쪽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영역을 만들어 두겠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두 그룹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수소는 현대가 가장 앞선 부분이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현대 홀로 그 하나솔루션이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두에 있는 태양광을 플러스해 갖고 수소 쪽에도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내용이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좀 지금까지 예상을 했던 또는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좀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수소 산업 재원 조달을 위해서 첨단 소재 매각 사측은 미정이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하나솔루션 첨단 소재 부분을 일부 매각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술렁임이 일었었죠. 그러나 최근 그 밀고 있는 수소산업의 재원 확보를 통한 방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솔루션 측은 이날 오후 공시를 통해서 검토 중이라고 해명을 하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한라솔루션의 그 친환경으로 경영 방향 전환 기조를 가늠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재확인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첨단 소재 부분 일부 매각 검토 움직임은 수소 등 미래 사업 확대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예전에도 하나솔루션 유증을 한 1조 2천억 정도 진행을 하면서 2천억에서 4천억 정도는 수소, 그다음에 1조 정도는 태양 이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언급도 하긴 했었죠. 그러면서 좀 많은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수소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뉴스를 좀 봤을 때 어디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거의 수소일 가능성이 많이 높았었죠. 일단 뭐 전략 부문장을 겸직한 김동관, 그 하나솔루션 사장님은 태양광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시선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핵심인 수소 경제를 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향후 다양한 M&A를 예고했고요. 올해 초에는 수소 사업에 2025년까지 2천억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유증도 진행을 했었단 얘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친환경 합성가스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기술 수출 등으로 그린에너지의 기대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입니다. 수소산업, 뭐 수소사업 중대를 통해서 재원 마련 움직임을 위해 하나솔루션의 친환경 사업 확장 기조로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친환경 합성가스 공정 구축을 통해서 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든지 ESG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죠. 아울러 자회사 하나큐시를 통해서 기존 주력 분야인 태양광 기술을 유럽 수출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1,700억 정도를 투자했던 합성가스 생산 공장 준공을 마치고 상업 생산을 시작을 했다라고 그저께 제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라든지 주가 모두 저점을 지났다. 연간 영업이익이 8,500억 정도로 달성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업계와 증권가는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부진했던 수익성과 주가 모두 이제는 저점을 지났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아울러 태양광 사업 흑자 등에 힘입어서 하반기 상승세로 돌아가면서 올해 약 8,7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이 내다볐다라고 합니다. 대신증권은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을 넘어서 수소사업 진출을 통해서 친환경 사업의 영토 확정을 도모하고 케미칼 부분의 전해조 기술을 활용해서 수전의 2023년을 목표로 기술 확보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결합해서 그린수소 생산을 나서겠다라는 전략을 비치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네요. 일단 한 연구원은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8% 정도 감소한 1,796억 정도를 기록을 하겠지만은 4분기는 전분기 대비 22% 증가한 2,200억 정도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태양광 사업은 좀 더디겠지만은 셀이라든지 아니면 모듈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2,500억 정도 가량에 추산되는 다운스트림 매출 인식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8,7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여기 정리해놓은 거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요 매물대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아직은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된다. 언제? 좀 중장기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밀리는 부분이 여기까지만 밀린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박스권 안에서 순차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여기든 지금 이 자리는 결국은 우리는 수익권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요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고 눌리고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느냐 그런 거를 보면서 전 고점 영역까지 올라가는 모습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그림으로 올려놨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 그림 보고 천천히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 저희한테 뭐 인사말이라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여러가지 이벤트 다 보내드릴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벤트가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9월달에 추가적으로 이벤트 없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담 요청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매했던 내역들 보면은요, 이렇게 회원님들이 저희 허브경제TV 주주님들이 그 매매했던 거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거든요. 이런 거 저희가 선착순으로 몇 개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 허브경제TV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거 확인하시면서 조금 신뢰를 좀 쌓지 않을까 심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제든지 저희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가 아니죠?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명절 때는 좀 주식은 조금 잊어버리시고요. 좀 편안하게 놓고 좀 즐기시다가 다음 주 목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